그 수단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암단자를 해놨습니다. 다시 작업할게요. 네. 급 피로가 몰려오지만 그래도 해야죠. 자, 우리 배터리가 저기 있고요. 커넥터가 자 2층까지 와야 되죠. 2층까지 와야 되니까 자 선은 하나씩 이게 한 번에 확 자르면 안 돼요. 죽고 싶으면은 그렇게 됩니다. 한 개씩 자릅니다. 하나씩 됐고요. 전해기 했다시피 잔류 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. 모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자릅니다. 해주시고 같은 길이로 예, 하나씩 자릅니다.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한 세수 축축부를 끼웁니다. 축축부를 다시 이곳에 끼워주고요. 마침 잘 됐어요. 선이 너무 길었어요.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. 편의상 맨손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세요. 붙입니다. 자 그럼 선이 미친듯이 돌아다닐 일이 없겠죠? 됐고요. 이거 끼워줘야죠. 케이스 커버 이것도 고정해 놓을게요. 됐죠?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. 납땜하실 때. 자 이제 주지에서 준비가 됐습니다. 납땜을 시작할게요. 자 납이 이렇게 냉대면 되죠? 자 스며들 수 있게 비틀어줍니다. 그렇죠? 아직 납이 스며들지 못했어요 제대로. 네 납도 잘 스며들었습니다. 쭉 들어갔죠? 쭉 튀어나왔던 게. 축축부가 다 수축을 해버렸네. 실패입니다 이거는. 열을 너무 많이 가했나봐. 이쪽까지 납땜 잘, 납이 잘 스며들어 갔어요. 납을 잘 스며들어 갔고, 어쩔 수 없네요. 수축 튜브가 수축을 해버려서, 그냥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절연을 하겠습니다. 상관이 없어요. 자, 왜 이렇게 하느냐. 여기하고 얘하고 얘가 금속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해두는 겁니다. 그럼 네거티브 준비하겠습니다. 자 됐죠? 자 이렇게 각도가 안 나와서 테이핑을 해야겠어요. 결국에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. 인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을 합니다. 자 이렇게 인도로 먼저 이렇게 좀 히팅을 해주세요. 히팅을 좀 뜨끈뜨끈하게 좀 히팅해주시고 납을 이렇게 녹여줍니다. 살짝 녹여줄게요. 자 납이 흘렀어요 좀. 굉장히 뜨거워요. 이쪽도 납이 좀 부족하죠? 복충을 할게요. 이게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요,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면요, 단자가 떨어져요. 나중에 진짜요? 예, 잘 됐습니다. 이렇게 납이 항상 충분히 잘 스며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세요. 네, 잘 됐습니다.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라 하고요. 제거를 합니다. 잘 됐죠? 자 아까 미리 끼워졌던 수축 튜브를 다시 올려줍니다. 잘 올라갔죠? 됐고요. 잘 수축이 됐습니다. 자 완료가 됐고 자 이제 우리
자, 이제 우리 징글징글 산타크루즈에 끼워주겠습니다. 배터리 단자에. 예, 잘 확인하시고. 오쌰. 48V 상자 이렇게 불꽃쇼를 보여줍니다. 다시 잘 뻑뻑하네요. 예, 뭐, 더 밀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. 예, 됐습니다. 자, 우리 똥쉥 모터 저기 전원을 켜볼게요. 파워가 여기 있네요. 됐죠? 우리 똥쉥 산타클로즈 배터리팩 설치가 됐습니다. 얼추. 예, 전원도 잘 들어옵니다. 예, 성공적으로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. 네, 자, 로드 넣겠습니다. 자, 핸들 봐도 보기가 괜찮아졌습니다. 예, 산타크루즈 올 배터리 설치와 선정기가 완료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대로 바로 탈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남은 거 이제 스티커를 이제 저희 블루캣님이 붙일 겁니다.